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빠밤빰. 망하 친구들 안녕. 저는 여러분의 돼지예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죠. 우리 망들기 교실이 지난 16화 동안 되게 바쁘게 달려왔으니까 오늘은 한번 시즌을 정리하는 그런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울지마 울지마 워워 괜찮아요. 처음에 우리가 하자고 연락했을 때 떠올린 이미지가 있었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갑자기 포켓몬을 만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더니 애들이 갑자기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됐다 됐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왜 이러지? 지금 나랑 뭘 하자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도 친구들이 저의 매력을 잘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래 친구들 믿고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죠. 피모테 촬영을 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었나요? 망들기 교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내가 너무 못 만드는 거야. 반응이 좀 걱정이 됐어요. 아니 기억나? 우리 1화 올라가기 전에 단톡방에서 괜찮은 걸까? 아니 우리 어떡해 이러면서 엄청 조마조마했었잖아. 그래도 좋아해줘서 너무 즐겁게 한번 촬영했어. 1, 2화 이렇게 나가고 나서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내 지인들 진짜 반응이 완전 핫했어. 배지 편이 되게 핫했었거든요. 배지 편에 제가 막 피피 이랬던 걸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얘들이 왜 이러지? 나는 좋아해주니까 좋긴 하면서도 속으로 왜 나 피나는 걸 좋아하지? 그런 생각? 약간 이런 생각. 솔직히 뉴스에서 너무 가둬뒀던 너의 모습이 여기서 깨어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망들기 교실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방송에서도 되게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 아 나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줘도 되는구나. 나 원래 흥을 이렇게 분출해도 되는구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어. 그 전에는 항상 안녕하십니까 배혜진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다면 이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혜진이에요 이래도 된다는 거 우리 막둥이들이 좋아해주니까 내가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 솔직히 보여준 이 흥이 몇 퍼센트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망들기 교실에서? 찐텐이에요? 업텐이에요? 많이 물어봤잖아. 근데 진짜 망들기 교실은 찐텐으로 내가 했었고 100%의 흥은 다 분출했어. 여기서 노래를 못 불어서 그렇지 노래까지 부르면은 진짜 뒤집어진다.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빠밤빰. 진짜 뒤집어진다. 산전수전 다 겪었었는데 네. 그때 솔직히 심정이 어땠는지. 솔직히 이게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기도 했었지만 이제 방송인이 다 되어서 그런지 아, 각 뽑았다 이런 생각 들었네요. 아 불 났네. 아 피 났어. 망했어?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이랬죠. 이 만든 것들 중에 내 최애를 그래도 한번 뽑아본다면 배지가 진짜 그 만들면서 항상 제 옆을 지켜줬잖아요. 제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배지를 보면서 배지야 내 친구 만들어줄게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배지인 것 같아요. 배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 차라리 죽여줘 라는 댓글이 많던데 그렇게 생각하실라나? 아픈 손가락은 누구예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은 열 손가락, 열 발가락으로도 모자라. 사실 이 릴리아가 저는 조금 아픈 손가락? 협곡에서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근데 얘를 보면은 약간 너무 귀신의 집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미안한 느낌? 그래서 나의 손을 거쳐간 우리 친구들아 우상편지 한번 사랑하는 우리 애기들아
너네가 우리 망둥이들한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내 손을 거쳐서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들어진 너희들. 너네는 충분히 아름다워. 아, 눈부셔. 빛난단다, 너네들은. 잊지 마.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 저희 제작진과 케미는 너무 좋았지만 솔직히 제작진한테 이제서야 말한다. 내가 꼭 말하고 싶었는데 16화 촬영하는 내내 저 문정색 옷만 입고 나왔어. 마치 저승사자처럼. 너무 무서운 거야. 나 혼자 막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러면 너무 무서워.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다? 아, 또 한 가지 더 말해도 될까요? 아, 샌드위치. 그 똑같은 집에서 시켰거든요. 그 집 단골이신가요? 16개의 샌드위치 먹다 보니까 살짝 질렸는데 뭐 괜찮았어요. 그 집 맛집이었어요. 네. 그래도 아, 또 말해도 되나요? 말씀하세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 고마웠다는 건 있었어요? 아, 뭐 고마운 거 아니, 고마운 거 너무 많은데 고마운 거 너무 많은데 아, 왜 울어? 소프트 타입으로 해야 돼. 아, 진짜요? 오, 안아봐. 오, 어떡했어. 아, 해볼까? 해볼까? 뭐 해봐서 안 되면은 뭐 하는면 좋으니까. 자, 이거 녹화됐죠? 자, 이거 의견이 분분했는데 나뭇가지에 실처럼 아이고, 잘했어요. 고마운 거 너무 많은데 망대기 교실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가 혼자 하는 첫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망대기 교실이라는 거 자체가 은하가 저한테 맞춰서 기획해주고 우리 또 태연 PD랑 같이 만들어준 프로그램이어가지고 그 두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막 그런 정성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네, 저랑 그냥 재밌게 방송했던 게 너무 고마워요. 아주 저를 키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방송을 한 게 참 고맙죠. 동지 같은 느낌?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망둥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망둥이. 우리 지난 16화 동안 열심히 달려왔잖아? 매주 수요일 여러분들의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다면 난 그걸로도 너무너무 만족해. 진짜 나한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정말 힘이 돼요. 라고 했던 댓글들 나한테도 너무너무 힘이 됐었어.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친구들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그리고 재밌게 놀았던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우리 조회수 좀 더 분발해야 돼. 알지? 우리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친구들 1일 1망, 1일 2망, 1일 3망까지 해가지고 1일 100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분발하라고! 친구들, 오늘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잠시나마 가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우리 친구들 요즘 좀 답답한 시기이긴 하지만 망대기 교실 보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 약속! 혜지쌤도 망손을 잘 재정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친구들 이제 정말 안녕! 망망! 네, 좋아요.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하나, 둘, 셋!